야, 그거 들어봄? 아이 낳으면 성인까지 책임지는 신라면 풀케어 돌봄. 다 들어봐.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얼만 줄 알아? 무려 0.84명. 애를 낳아도 키울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? 그래서 생각했지. 그럼 아이 키울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자.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는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는 거야.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지. 초등학생 되면 사교육비 많이 들잖아. 국립학원을 운영해서 애들 학습권까지 다 보장해준다고. 근데 말이야, 집이 없으면 불안하잖아? 그래서 임신 및 출산 가구는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 비율을 55%에서 100%로 아이를 낳아야 인원업. 아이를 가지기만 해도 아파트 한 채가 뜹싹. 그리고 충청남도가 공공 최초 주 4일째 근무. 충남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에 0세에서 2세의 자녀를 둔 직원들은 무조건 주 1일 재택근무. 오케이? 아직도 충남으로 이사 안 오고 뭐해?